어설픈 잉글리시 주디쌤입니다. 능력이 되는 말씀 100개의 성경암송 프로젝트 77번째입니다. 암송해볼 말씀은요. Proverbs chapter 4:23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먼저 3번 읽어보겠습니다. 정말 간단하고 몇 번만 읽어보면 완전하게 암송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3번 연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Above all else, guard your heart, for everything you do flows from it. Above all else, guard your heart, for everything you do flows from it. Above all else, guard your heart, for everything you do flows from it. 딱 읽어도 아, 이 말씀인데 라고 하는 느낌 들으실 거예요. 먼저 어휘 암기해야지만 됩니다. 어휘는 저축이니까 잘 차곡차곡 쌓아주세요. 하지만 그냥 저축이 안 돼요. 반드시 문장 속에서 적용해야지만 저축이 됩니다. 특히 above all else 뭐 이런 어휘들, 이런 관용어구들은 진짜 정말로 그냥 딱 봐선 모르거든요. 특히 그 중에서도 무엇보다도 이런 의미입니다. 어떤 뜻으로 되어져 있는지 구조 보겠습니다. 구조도 사실은 뭐 오늘 진짜 너무너무 간단해요. Above all else, 무엇보다도 guard your heart. heart가 원래 심장 이런 뜻이 있지만 마음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죠. 그래서 마음을 guard, 지켜라. 너의 마음을 지켜라. for는 왜냐하면 이지만 굳이 해석이 필요는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무엇보다도 너희 마음을 지켜라. Everything you do. 자, 여기 보면 everything이라고 하는 명사가 대명사가 오고, 그리고 you do 해갖고 주어 동사가 왔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 사이에 분명히 접속사 역할을 하는 애가 빠져있는 건데, 지금 현재 문법적으로 보면은 뭐가 빠져있는 거냐면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빠져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대충대충 막 쓰느냐면 이런 거 없이 해보려고요. 이런 거 없이 한번 해볼게요. 없어도 돼요. 사실은 없이 할 수 있어요. Everything, 모든 것. You do, 네가 한다. 네가 하는, 너가 하는 모든 것은, 바로 해석이 되죠. 내가 하는, 너가 하는 모든 것은 flows from it, 그것으로부터 나오게 된다, 흘러나오게 된다. flow가 뭔가를 따라가다, 이렇게 흘러가다, 따라가다, 그것으로부터 나온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heart입니다. 마음으로부터 나온다. 네가 행하는 모든 것이 마음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게 everything you do가 지금 제가 한 것처럼 관계대명사는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모든 것, you do, 너가 행하는 모든 것이 그것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싹 지우고 문법이니 뭐니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자, 마음속에다 그림을 그리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Above all else, 무엇보다도 guard your heart, 너의 마음을 지켜라. For everything you do,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이 flows from it, 마음으로부터 나온다.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를 하나님은 분명하게 설명하고 계시죠. 이제 암송해보겠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암송이니까. 끊어서 먼저 암송해보겠습니다. 짧지만 그래도 끊어볼게요. 그래야 입에 붙게끔 연습할 수 있거든요. 1번입니다. Above all e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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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문장. Guard your he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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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제 문장이 하나가 완성이 되죠? 1번과 2번 합체해서 3번 읽겠습니다. Above all else, guard your heart. Above all else, guard your heart. Above all else, guard your heart. 소리 내서 꼭 같이 읽어보세요. 3번. For everything you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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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문장입니다. Flows from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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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과 4번 문장 합쳐볼게요. 3번 읽겠습니다.
For everything you do flows from it. For everything you do flows from it. For everything you do flows from it. 너무 간단하죠? 아마도 요 정도 하면 탁 나올 것 같아요. 만약에 입에서 금방 안 나온다면 조금 더 연습해 주세요. 암기가 아니고 암송입니다. 자연스럽게 입에서 탁 나올 수 있게끔 연습해 보세요. 세 번, 전체 세 번 읽어보겠습니다. Above or else, guard your heart, for everything you do flows from it. Above or else, guard your heart, for everything you do flows from it. Above or else, guard your heart, for everything you do flows from it. 이제 마무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Above or else, guard your heart, for everything you do flows from it.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사실 정말 너무 어렵더라고요. 예수님은 모든 악한 것이 어디서 나온다고 그렇게 했냐면 마음에서 나온다 그러셨어요. 악한 것이 마음에서 나온다. 이걸 저는 정말 순간순간 느끼게 됩니다. 아, 왜 입술이 먼저 나가는지, 왜 말이 먼저 나가는지, 근데 그 말이 정말 선한 말이 아니고 악한 말이 정말 먼저 나가더라고요. 생각하기도 전에 악한 말이 먼저 나가 있어요. 이건 왜 그런가 하고 계속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을 지키면, 진짜 마음을 지키면 악한 것이 제거되고 내 안에서부터 선한 것만 나오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 꼭 암송해 주세요. 우리말 성경에는 생명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어요. 뭐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이에서 남이니라. 뭐가 해서 나온다고요? 생명이 바로 마음을 지키는 것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생명을 살려야지만 되거든요. 생명을 살려야 되는데 저는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자꾸 생명을 죽이는 악한 생각, 악한 언어 이런 것들이 자꾸만 마음에서부터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입으로 나오게 되더라고요. 생각으로 나오게 되더라고요. 진짜 이 말씀 꼭 암송해서 내가 선한 행동을 못하고 자꾸 생명을 살리는 게 아니고 죽이는 행동을 하네. 이럴 때 빨리 꺼내서 마음을 지켜야 되는구나.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기경해야 되는구나. 꼭 그렇게 또 마스터키로 사용해보면 좋겠습니다. 이 장면은 캡처해서 진짜 내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있을 때 마음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때문에 힘들 때 빨리 꺼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잘 지키시기를 소망합니다. 혼자서 영어 공부할 때요. 문장 많이 읽어주세요. 문법 설명할 때마다 자꾸만 반복해서 봐주고 어휘는 당연히 암기하는데 문장에 적용해서 암기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요 화면 아래에 설명에 좀 요런 것들의 도움을 받을 만한 사이트를 제가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 사이트, 전자책 사이트를 이렇게 얹어놨거든요. 올려놨거든요. 그거 보시고 만약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Bible is power. 말씀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될 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말씀이 능력이 되는 그런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